빗소리 들리세요? 강원도 산골 지금 오지입니다. 지금 비가 와요. 비가 와서 일단 쉬고 있습니다. 겁나게 힘드네요. 비도 오고 미끄럽고 겁나 미끄럽고 겁나 빡시고 강원도 산행은 역시 힘들어. 또 한 바퀴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보이시나요? 완전 첩첩산중입니다. 예, 야이고 네 발로 겨댕겨야 돼요. 여기 쌀이버섯이 보이네요. 아우 힘들어. 비도 겁나게 오고. 예, 근데 이게 지금 쌀이가 좀 말라가고 있고. 형 그거 좋네. 이거 따신 것도 상당히 크고요. 여기 좀 쌀이 버섯이. 아이씨 힘들어. 손이 막 떨려. 지금 또 쌀이도 좀 있습니다. 또 뭐가 있나 또 둘러봐야 돼요. 아 힘들어. 또 산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산청목 벌나무라는 겁니다. 이게 이런 건 산에 지나가시면 그냥 구경만 하세요. 이거는 보호종이라 채취하면 안 됩니다.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또 한 바퀴 돌아볼게요. 자, 저는요 오늘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기분 좋게도 산에 올라가면서요, 삼을 발견했습니다. 우리 브라보 누나, 내가 여기 오자고 했슈요 안 했슈? 예? 무조건 삼 캐준다고. 얘도 삼이고, 얘 5행짜리도 삼이고. 지금 산에 올라가면서요, 이 황절삼, 얘도 삼이고 얘도 삼이거든요. 여기서 일단 올라가면서 한번 채취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제가 방송 안 킨다겠는데요, 올라가면서. 이게 우리 2년 전에 캤던 짤이에요. 2년 전에. 근데 또 삼을 발견을 했습니다. 그때는 이제 돌인데 그 밑에 쪽. 우리 브라보 누나 오면 내가 캐준다고 했슈 안 했슈? 예? 이래서 누나는 내 말 안 들어서 안 돼요. 그래서 이게 항상 삼켰던 자리는요, 5년 동안 가보라고 합니다. 5년 동안. 그래, 와보고 싶었어. 그리고 그때 형님 캤던 데 돌 있잖요. 그 밑에 쪽에 자삼이 있었거든. 내가 그때 그 자삼 안 건드렸거든. 자삼도. 에, 색상에 나이 안 먹어 보인다. 오, 괜찮은데? 아예 아니야, 죽대를 올렸구나. 안 끊기게 잘 깨네. 이쁘게 소람동식은 담궜다. 그거 이쁘다. 어리다. 어려. 자, 저 한 뿌리 채취했고요. 분명히 보산이 있어. 우리가 캐간 거 말고도 있어. 분명히. 와, 여기도 삼 있잖아. 야, 여기만 지금 삼이 몇 뿌리야 지금. 이거 삼 밟었네. 삼 밟았어. 봐, 이거 분명히 또 있어 여기.
이게 지금 3이거든요, 얘도. 이거 봐요. 아, 이거 날라갔다. 밟아가지고. 여기 샅샅이 지지야 돼. 잠깐만요, 형님. 여기 지금. 여긴데, 3이 지금 여기서 끊겼거든? 여기 있겠는데? 네, 그 근방이야. 얘도, 이거 지금 우리가 밟은 것 같은데. 우리가 밟아서 끊긴 것 같은데. 3대가. 만약에 없으면 그냥 내비둬요. 덮어놨다가 내년에 싹대 올라오면 개면 되는데. 있다. 아. 완전 밭대기네. 확 먹었다, 삼이. 또 한번 찾아보죠. 걘 수다만 오면 이쁘겠다. 어, 역시 산삼이나 돼야 아직까지 죽대가 살아있어. 네, 아직은 나이가 어리네요. 그래도 자태는 이쁩니다. 자, 우리는 일단 산삼은요, 네, 여기서 일단 몇 뿌리 캤으니까 우리 이제 또 옮겨봐야 돼요.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